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보이는 이 가방, 프라이탁이라는 스위스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1993년 마커스 프라이탁,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에 의해 설립된 프라이탁은 버려진 천막, 자동차 방수포 등을 재활용해서 가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은 쓰레기로 만든 가방인 거죠. 그래서 새 상품인데도 냄새가 나거나 때가 묻어있는 경우가 다반수. 하지만 업사이클링이라는 브랜드 취지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요즘 20대 사이에서 프라이탁은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로 가방 만들어 파는 회사,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다만 프라이탁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을 재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12월 런칭된 국내 가방 브랜드 리버드는 프라이탁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리버드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소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고민 끝에 결정된 소재는 바로 교복, 교복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중학교 졸업생이 한 해 8만 명, 고등학교 졸업생이 10만 명 정도 돼요. 한 해에만 18만 명의 교복이 하복과 동복, 상하의를 착용한다고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70만 벌 이상의 교복이 한 해에 소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70만 벌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즘은 교복도 유행이 있어서 남은 재고를 다음 해 재판매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복은 원단이 되게 얇죠. 그래서 사실 가방을 만들기에 적합한 소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버드에서도 초기에는 교복에다가 일반 가방용 원단을 함께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하려고 만든 브랜드인데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이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단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많은 기업이나 브랜드에서 환경을 생각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브랜드들이 생겨나야 패션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버드 관계자분의 말을 듣고 교복처럼 특이한 소재를 재활용하는 브랜드가 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진 않았는데 정말 특이한 브랜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코헴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재활용하는 소재는 바로 웨딩드레스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웨딩에 관련돼서 하겠다라고 바로 결정 지었던 건 아니었고 뉴스에서 1년에 웨딩드레스가 170만 벌 이상이 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걸로 조금 다른 제품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코헴체 측에서는 의류 폐기물 문제는 소수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옷을 좋아하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고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매년 9,200만 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쇼핑몰의 신상들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죠. 사람들이 새 옷을 더 많이 살수록 그만큼 버려지는 옷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도 소비자도 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모든 옷의 생산을 중단하고 옷을 아예 사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새롭게 옷이나 가방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쁘고 귀여운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가끔은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 옷이든 유행하든 가방이든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가 망가진다면 아무 의미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런 굿굿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지속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이런 굿굿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